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마켓인사이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나와주셨잖아요. 어제 저녁. 어제 저녁에 나오셨죠? 네, 아주 그 방송이 또 레전드입니다. 네, 그거 한번 꼭안 보신 아니요, 우리 분들. 사실 이제 우리 네. 역대 그 동영상 중에 100만 넘는 것들이 뭐 적진 않아요. 뭐한 50개 이상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병창 부장의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 저희가 레전드 카테고리에서 맞습니다, 올려놨거든요. 맞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그걸 꼭 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또 어제 건못 보신 분들도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돈을 저녁 부른다니까 방송입니다. 뭐 봐야지.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부장님과 함께 역시 뭐 시장부터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미국 시장이 지난 2주간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었는데요. 그 변동성은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리는 위축된 상황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뭐 양적 긴축이나 금융 긴축 이런 부분보다는 경기 지표에 이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됐고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네. 컨센서보다 아주 그냥 쇼크가 나왔습니다. 쇼크. 예, 안 좋아요. 쇼크네요. 예, 좋지 않게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단기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하락을 보면 나스닥이 1.2% 하락했고요. 다우가 0.08% 강보합 수준을 마감을 했거든요. S&P 500이 0.39%. 요 얘기는 특정 종목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볼수 있는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5.8%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은 뭐 약박 강보합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테슬라가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좀 축소되었지만 심리는 여전히 뭐 그냥 불안 심리 속에 있다. 네.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맨 마지막에 있는 저좀 저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지수 TRS라고 하죠. 러시아 지수가 어제 3.69%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가 1,174포인트입니다. 그런데 2월 24일날 전쟁이 발발이 됐죠. 그날 54% 폭락했는데 저가 61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배 올라왔죠. 근데 거의 회복했네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전쟁 직전에 23일날 1,233포인트였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쟁으로 급락했던 걸다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러시아에 계속 그 서방 국가에 견제들이 네.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제재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수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 올라왔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뭔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시장에서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이 2월 24일 날 우리 시장은 2,700 포인트였습니다. 2,700 포인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경제는 뭐 거의 뭐 파국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가의 지수보다 우리 시장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지금 거래량도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는 그런 대목이 그렇죠.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싶습니다. 전쟁 저게 발발 기준이죠. 발발. 발발 기준입니다. 발발 기준인데 발발 직전에도 좀 크게 빠진 상태에서 발발해 가지고 최초부터 따진다면 1,4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400포인트 정도를 기점으로 보면 여전히 빠져 있긴 네. 한데 빠져 있긴 네. 합니다. 그래도 꽤 많이 회복한 상황. 예. 아이씨, 우리만 피해봤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네. 우리 코스피 0.25% 하락했고요. 코스닥 0.37%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중국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했고요. 환율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의 국제 순위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반전했고, 그래서 코스피가 0.2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지표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급을 여러분 보시면은 개인 외국인 국내 기관들의 특별한 수급이 없습니다. 뭐 크게 사고 크게 팔고 이런 부분이 좀 없었고요. 네. 그냥
선물이 하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는 미국의 성장주의 변동성이 좀 잠잠해지고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봉쇄 조치 상황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비료, 사료, 수산, 음식료, 농업 이건 이제 국가 식량 위기주의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의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또는 저가주들 그런 종목들이 급등락을 보이면서 어제 초강세를 보이는 네.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비료, 사료, 뭐 음식료, 료라니까 네. 료장입니다, 료장.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일단 매크로 지표에서 볼 때 당분간 빅 이벤트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당분간은 없어요. 6월에 FOMC 회의가 있고 뭐. 그 외에 어떤 뭐 경기 지표에 관심이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지표는요 시장을 급락시키거나 급등시키는 요인은 아니에요. 경기의 사이클은 좀 장기적인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크게 급등락하는 그런 현상은 지금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인플레 지표인 CPI 지표의 5월 것과 6월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의 완화 이것을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 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동성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투자 심리 여전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을 보면 빅 이벤트가 없고 인플레 지표 확인하려는 심리가 좀 있고 또 중국의 봉쇄 완화 이런 것도 좀 기대하는 점이 있고 그리고 낙폭도 강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보다는 기관의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관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거래량이 또 완전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투자 심리가 변화되는 것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회사들도 분위기 안 좋겠네요. 이러면. 증권회사 1분기 거의 대부분 리테일 쪽 다 적자입니다. 적자죠.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주 쪽은 여러분 뭐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환율 하락을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상황인 거고요. 중소형주는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적에 따라서 뭐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이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소형주는 이슈별 테마 형성이 나타나면서 소형주는 소형주들끼리 따로 움직이는 그런 요즘 시장을 보면요.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소형주들이 전부 다른 리그예요. 다르게 움직입니다. 주가 움직임도 다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르게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딴 데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놀이 자체를 딴 데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저가 매수 심리나 반등 기대는 일정 부분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힘이 없더라고. 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네. 내려오면 살 것 같은 분위기는 분명히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어제 9시만 해도 예. 아, 이제 됐나 보다 이런 네. 분위기가 좀 네. 있었거든. 예. 오후 되니까 뭐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또 막 팔고 내려오느냐? 또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면은. 그래서 역시나 이제 시장은 자신감 부족으로서 침체 상황 속에서 그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어제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고 미국 시장을 끌어내렸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중국의 산업생산 지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1%. 시장 그러니까요. 컨센이 6.6%였어요. 봉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3.5%였거든요, 마이너스. 완전 쇼크죠. 산업생산도 그렇습니다. 컨센이 플러스 0.5%였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9%가 나왔습니다. 전력 생산이 마이너스 4.3%, 고정자산이 플러스 6.8%, 민간투자 5.3%인데 고정자산하고 민간투자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산 산업생산 지표인 소매 판매나 산업생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와서 어제 장중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호주 달러도 약세가 되고 나타 선물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시장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시장 붕괴 우려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발표된 게 모기지 금리를 4.6%에서 4.4%로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인민은행에서 MF 통해서 1천억 위안 유동성 공급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금요일 날 인민은행 LPR 발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컨센은 그냥 이제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전반적인 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니 지금 시장의 화두는 경기 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거기서 영향을 받았는데 아까 시황 전일 시황 말씀드렸을 때처럼 이 산업생산 지표나 경기 지표는 시장을 급격하게 폭락시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전반적인 장기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계속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예상으로는 지금 이게 봉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곧바로 또 튀어 올라올 수 있다. 상해가 지금 뭐 부분적이지만 예, 예. 다시 열고 있죠. 예,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요거 하나 때문에 이제 곧바로 뭐 경기 침체로 들어가서 뭐 디플레이션 간다 네.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예. 어제 하루는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나오고 예. 또 중국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경제 지표는 이제 좋지 않게 네.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미도 마찬가지고요. 예. 시장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서 경기 침체 간다라고 하는 그 전해에는 매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해에는 반등했다는 걸 그냥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 폐배터리 전쟁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자원 회수에 관심이 급등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공장이 폐배터리 시설을 도입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요거 이제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요. 삼성그룹은 삼성 SDI의 배터리를 가지고 성일 하이텍에서 요거 비상장인 것 같더라고요. 요 성일 하이텍에서 그 안에 있는 원자재를 뽑아서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파는 이런 이제 구조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LG그룹이나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LG그룹은 벨기에의 폐배터리 재활용 인수기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 CATL은 자회사 비럼프를 통해서 이렇게 내재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그룹하고 비슷하게요. 그리고 폐배터리 쪽은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등 완성차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지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굉장히 얘기했죠. 큰 사업이죠, 저게.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향후에는 성장산업으로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요거는 뭐 기사보다도 제가 제 의견을 좀 계속 하는데 리오프닝 관련주의 실적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팁을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손실이 4,701억 손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회사들의 수주 모멘텀으로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적을 봤더니 비용이 급등했고 그 이제 가장 큰 것은 물론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 해서 손실 충당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영업 손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아시아나항공 1분기 영업이익이 1,769억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거 대부분 다 여객이 아니고 화물 부분입니다. 화물. 그래서 여객기를 이제 개조해서 화물로 해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익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용 보시면요. 제주항공과 제주항공의 1분기 영업손실이 789억이고요. 1분기에만? 예. TA항공은 1분기 영업손실이 390억이에요. TA항공은 일부 자부정지까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화물 수송으로 해서 냈던 데는 흑자를 냈는데 대부분의 LCC들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요즘에 이제 여행객 객수가 늘어났으니까요. 네. 이익은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월트 디즈니가 올해만 30% 주가 하락했거든요. 실적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트지니 사야 되지 않냐, 뭐 조선주 사야 되지 않냐, 항공주 사야 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적 발표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매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러나 이익이 곧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기를 버틸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전에 한번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모두 다 사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이 위기 상황을 버틸 재무구조가 돼 있는 기업들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건데요. 재무상태표 안에서 보면 현금흐름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죠.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예. 제가 뉴스 3에서도 금리 오르는 얘기를 예. 드렸지만은 예. 지금 그 비상장 기업 쪽에서도 보면 예. 뭐 지금 상장을 한다 안 한다 뭐 논란도 되고 있지만 막대한 그 영업 적자가 나는 예.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 한때는 적자가 나야 유니콘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 얘기는 적자가 표상하는 게 그냥 빨리 투자해서 빨리 뭐 결과를 봐야 된다는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금리가 오르고 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상장 기업 예. 아닌 쪽에서도 예. 상당히 힘든 국면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그런 저도, 우려들이 있죠. 예, 저도 그래서 뭐 이제 IPO 준비하는 회사들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핀잔을 좀 받았는데 그 IPO 준비하고 있는 쪽에 그 담당자가 저는 몰랐었는데요. 지난주에 만났더니 제 친구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난 그냥 얘기한 거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아, 그분이 뭐라고 핀잔했어요? 아, 내가 안 했는데 네가 거기서 그러면 되냐.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금 예전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점을 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확실히 세상이 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 주주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매번 제가 매일 아침에 얘기할 때 지금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올해의 이익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기업 위주로만 주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서가 많이 바뀐 거죠.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정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자체도 이익을 수반하면서 가는 리오프닝주, 성장주 얘네들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꽤 오랜 동안 힘들어질 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주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 저평가 지주사들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기대해보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지금 말씀한 거하고 이어지네요. 지금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적은 쪽으로 보수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주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잖아요. 멀티플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저평가 받은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좀 안전한 그게 안전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주사의 가치는 지주사 개별의 영업가치 플러스 자회사 지분가치의 할인율을 곱하는 건데 할인율이 2020년 봄에 약 40%뿐이 안 됐어요. 즉 1조면 1조면 4천억뿐이 안 됐다는 얘기죠. 1조뿐이 안 됐는데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얘기가 있고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좀 부담이 없는 쪽으로 멀티플이 아주 높은 쪽 말고 부담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미 뭐 올라온 주식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대응을 좀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슈가 뭐 그냥 단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이슈가 계속 되면은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 그러면 아직 60%까지 올라왔다는데 아직 할인 40%뿐이 안 되는 지수사는 뭐가 있어? 분명히 이제 기관들은 다 그렇게 찾는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네. 벌써 올라왔어요? 네. 지주사들이 꽤 올라와 있습니다. 아, 지금 관심 있었는데 관심만 있었네. 네. 네. 워렌 버핏이 1분기 주식 평가 손실이 꽤 났다라는 뉴스 여러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4월서부터 주식들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유 원자재가 가장 많고요. 성장주들은 저가 매수의 개념이다. 애플도 지금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당연한 얘기를 그냥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렌 버핏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모두가 비관할 때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워렌 버핏이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했는데 이번에 또. 아 그래요? 예, 예, 이번에 지금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는 꽤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분은 언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어록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
아, 그분의 위치가 그러니까 예, 뭔 얘기를 해도 사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저거. 예. 그렇죠. 그런데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 다른 예. 거니까요. 집이 어지러우면 청소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예. 아 이게 잡주 다 치우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요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예. 네. 아, 벌써 끝났어요? 네. 네. 덧붙여서 한번 한 말씀 드릴까요? 네네네.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왜 중요하냐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우리 정보의 원천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전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3프로에 누가 될 수 있고 한경제TV에 누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짜로 만들어 온 게 아닐 거라고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딘가에서 누구에서 들었거나 그렇겠죠. 봤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한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이 정보를 어디서 만들었냐? 라고 하면 또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가다 보면은 그 도대체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원천 소스가 어딘지를 찾기 어려운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부 추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누가 이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것처럼요. 정보는 어떤 경로를 타고 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어떤 경로를, 타고 왔느냐가 중요하다. 예, 그 경로를 타고 오면서 수급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경로가 예를 들어서 연기금을 타고서 연기금의 액티브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를 타고서 그 정보의 입을 통해서요. 네. 타고서 그 다음에 어딜 타서 한 세 명보다 들렸다 왔다. 그러면 이미 수급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수급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로가 없이 좀 힘이 있는 돈의 힘이 강한 그런 쪽이 아닌 약한 쪽의 경로를 타고 온 경우에는 정보가 좋아도 수급이 따라붙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제가 현실적인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 이게 어떤 루트를 타고 와가지고 이 정보의 파급 효과로 수급이 얼마큼 붙을 수 있냐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그래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의 경로를 우리가 잘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경로를 통해서 온 정보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자, 사이사이. 자, 사짜 정보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